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꾸골입니다. 너 뭐야? 내가 꾹꾸골인데 뭐? 내가 꾹꾸골이야? 뭐? 목소리도 똑같아. 시끄러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종이접기 어디까지 접을 수가 있으십니까? 이 꾹TV는 어렸을 때부터 종이접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제 종이접기 책까지 사달라고 아버지께 쫄라가지고 그냥 궁디 팡팡 맞은 결과물로 결국엔 종이접기 책을 얻어냈고요. 그걸로 인해서 종이접기 고인물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 그 어렵다는 학을 접는 데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더 흘러 실력을 쌓아가지고 너무나 어렵다는 그 종이접기로 접는 장미 있죠. 그걸 하다가 이제 질려가지고 접었었죠, 종이접기를. 아무튼 종이접기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학창시절에 딴짓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하는 행위 아닌가요? 시험지를 받아도 시험지 끝부분에 이제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종이접기 학을 접거나 수업시간에도 공책을 찢어가지고 이제 딴짓을 하죠, 종이접기 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 꾹TV가 그런 모양만 따라한 종이접기가 아닌 건전지가 없이 실제로 움직이는 종이접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이 꾹TV가 가져왔습니다. 그 친구를 오늘 아주 사부작 접어봐가지고 진짜로 움직이는지 또 얼만큼 움직이는지 한번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로봇 종이접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꾹꾸골이 유제품들입니다. 로보트리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들인데 난이도 상중 하로다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요 친구가 하급입니다. 그냥 허접. 요 친구가 별이 3개짜리 중급 난이도고요. 난이도 상 지존 등급입니다. 별이 4개 반. 일단은 첫 번째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 설명서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도안대로 약간 잘라져 있는 그런 종이 재질의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힘 주면 찢어질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종이보다는 굉장히 두꺼운 도화지 정도. 아, 뭐야? 나무가 들어있네요, 나무.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립하는 거라서 한번 신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뚝. 아하,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만드는 게 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홈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사정없이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종이접기 뭐 그런 거랑 다르게 이렇게 재봉선 같은 게 이렇게 접는 선이 다 존재를 해요. 파져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런 식으로 딱딱 접히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네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우습게 보고 왔긴 합니다. 이거 하급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보면 이 정도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완성된 함정 아르루입니다. 일단은 얼굴부터 보시면 얼굴이 상당히 끔찍합니다. 살짝 뭔가 화난 듯한 그런 얼굴을 표정을 하고 있고 넥타이도 상당히 귀엽고요. 또 탐정은 이런 안경 껴줘야죠. 이런 식으로 팔이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파이프 담배 이런 거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그 시계가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의 등에 이걸 돌려주게 되면 이 시계에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만드신다면 한번 타임 어떻게 해보세요. 이 꾹TV보다 먼저 만드나 안 만드나. 물론 날 이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 그 다음은 난이도 중수입니다. 요 친구부터는 이제 거의 올 종이로 돼가지고 뭔가 단단함은 좀 덜하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어. 요런 끄트머리 있죠, 이 접는 부분. 요 끄트머리를 미리 접으면은 좀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부터 먼저 접고 그 다음에 해야 돼. 이번에는 그 나무 재질의 기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이 기어가 들어갑니다. 여기 홈들이랑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완성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시간은 45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보셨죠? 벌써 적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꾹TV의 손기술이 올라가고 있는 뜻이라고요. 자, 완성된 로브의 모습입니다. 뽀뽀입을 해가지고 아주 귀여운 부끄러운 눈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깜찍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손에는 음료수를 이런 식으로 들고 있고요. 기어 같은 것도 달려있고 팔에 완장 같은 것도 이제 디테일이 괜춘괜춘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요거 손잡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요.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우와!
그냥 새우 초밥 같은 이제 랍스터 초밥을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릇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네요. 요 뒤에 손잡이를 돌려주시게 되면 요 초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제 기믹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하급 난이도랑 다르게 중급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올 종이로 돼 있어서 그런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뭔가 더 조심스럽고 뭔가 더 디테일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상급 메타입니다. 자, 한번 재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요거는 조금 재밌게 제가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꿀TV의 손은 지금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50분 안에 제가 만들면 성공. 성공이면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초밥 로브를 만들다 보니까 초밥이 넣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상품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성공하면 이걸 아주 맛있게 섭취를 하고 실패하면 다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세팅 좀 하고요. 일단 종이를 버리고 해야 되는데 아 비켜! 자, 준비 시작! 저 집중할게요. 맛있게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 성공해야 돼요. 초밥 먹어야 돼요. 오케이 다 있다 다 있다. 스톱! 46분 02초 되셨죠? 집중하면 요 정도입니다. 자, 요 친구가 바로 메타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최상급이어서 그런가 퀄리티가 남다르네요 여러분들. 요런 날개 보세요. 너무 이쁘죠? 눈도 오드아이야. 와,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놨어. 가슴팍에 뭐 별 문양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손에 성경책 같은 거 들고 있는 줄 알았지만 수학책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요런 거, 요런 거 어깨 장식 같은 것도 상당히 멋있네요. 이제 위쪽에는 요런 식으로 티아라를 요런 식으로 아주 이쁘게 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에 천사 이런 거 문양까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오, 진짜 뭔가 RPG 게임에서 나올 듯법한 그런 스태프를 이런 식으로 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요거를 만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요 친구의 기믹은 오! 어? 어? 아니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되면 이거 실패한 거야? 아니 처음에 됐었잖아.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성공이잖아요 맞죠? 에이, 헛소리 작작하세요 해님. 이거는 무조건 실패죠. 완벽하게 조립이 안 된 거니까 비조립 상태잖아요. 비조립 상태면 어떻게 해서요? 조립이 안 된 거라고요. 근데 이미 50분은 지났고 그러면 실패죠 실패. 아니죠 성공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 시간 안에 다 조립을 하긴 했잖아요. 겉모습만 보기에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냈다고요. 이 정도면 성공이죠 성공. 그리고 처음에 날개가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구독 좋아요 띵끝.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로보트리 3종 세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조립 너무 고수인 이국TV도 이 3단계 메타를 만드는 데는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도 딱 보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디테일하잖아요. 날개라든지 뭐 이런 지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되고 짜잘짜잘한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가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혹시나 도전하실 분들 있다면 이 메타에 도전하셔가지고 이 꿀TV보다 더 빨리 조립했는지 날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이런 거 한번 이 꿀TV랑 대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나 재밌는 그런 종이 로봇이었네요. 로봇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꿀TV는 맛있게 초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성공했으니까. 아 맞아 손 씻고 먹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실패야. 무조건 실패라고. 구독자 꾹꾹이 여러분들께서 이건 실패라고 분명히 악플이 달릴 거야. 나는 형님을 위해서 이 초밥을 갖다 치워버려야 되겠어. 버리는 건 아까우니까 내가 그냥 먹어버려야 되겠다. 내 초밥 어디 갔어? 꾸구리? 꾸구리가 가져갔어. 내 이 녀석 오고 와서 그냥